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한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렬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오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한마디 듣지 못했고 책망은 아주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 싶을 만큼 아주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16절에 보면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를 보면 토할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실까요? 도대체 라오디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랬을까요?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15절에 보면 내 행위를 안다 하시고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 미지근하다는 말은 이 19절에 보면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하신 걸 보면 열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또 우리에게 충격이에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열심 있는 분이 많을까요? 열심 없는 분이 많을까요? 양심껏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신앙이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좀 신앙이 미지근해. 오늘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내가 열심히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게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뭐 잘했다고 말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그게 잘못됐나? 정말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 더 이상 계시지 않겠죠. 아니,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교회 주일에 교회 나왔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이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좀 열심이 없다는 것뿐이지 그래도 예수 믿고 이만큼 사는 게 괜찮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 그러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정신 차려서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19세기 영국 교회를 대표하던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제이시 라일 목사님이신데 그는 세례받고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에 갈 거라고 당시에 영국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거룩한 폭탄이라고 별명이 붙은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전혀 교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기쁨이 아닙니다. 천국의 행복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분하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지금 예수님과의 교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라일 목사님의 설교를 100여 년 전에 설교지만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느꼈을 느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상당히 좋은 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부심이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우리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런데 실상이 뭐였죠?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평가예요. 라오디게 교회는 상당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부유했습니다. 게다가 무서운 핍박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상당히 편안했습니다. 부유하고 편안하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눈에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걸 스스로 전혀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 모습이 어떨까? 지금 내 실상이 어떨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저희 친구, 오랜 친구 목사님 교회에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만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갔었습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그래도 좀 은혜로운 설교를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부흥회 집회 끝나고 제 친구가 저에게 제 설교에 대한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유목사 설교는 참 좋은데 불은 없어. 아무리 친구 사이지만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유목사 설교를 들어보면 마치 칠판에다가 불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 같아. 그런데 종이에다가 불을 확 붙여서 보여주면 그게 진짜잖아. 그러면 확실하게 알잖아. 뭐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제가 그때 저희 친구가 제게 해준 제 설교에 대한 평가를 듣고서 비로소 내가 그동안에 너무 무난한 설교에 안주하고 있었구나. 교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에 스스로 속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 설교에 불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저에게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무난한 설교가 죽쓰는 설교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무난한 설교를 했으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다 은혜 받았다는데 만약에 설교를 죽을 썼으면 아마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제 설교에 대해서 깊이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난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방탕한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믿음 좋다고 소문난 어느 집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은 대학 교수고 아주 믿음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 성품도 좋으시고 아주 교양도 있으신 다들 그분을 좋아하고 믿음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방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저 사명 같은 거 없습니다.
그 집사님의 실상이었어요. 나는 사명 같은 거 없습니다. 차라리 아주 예수를 안 믿으면 전도라도 하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도도 못 받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갑니다. 너 토할 것 같다. 그때서야 자기 믿음의 실상을 그때서야 보게 된다면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18절에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렬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랑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부유함이고 또 하나는 아주 고급스러운 화려한 옷을 입고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안약이 그 도시에 유명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같이 그걸 뒤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 깨끗하지 못한 금이야. 불에 정연한 금을 사라. 너는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좋아하지만 실제는 벌거벗은 거야. 그러니까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흰옷을 사서 입어라. 너 안약이 좋다고 자랑하지만 너의 영적인 눈은 다 멀어 있어. 제발 안약을 사서 눈을 뜨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사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게 와서 사라. 예수님만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가서 불에 정연한 금을 사고 그리고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아, 주님이 보여야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가지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막 찾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에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아주 딱 하나의 길은 그냥 마음을 여는 겁니다.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미지근한 신앙생활 끝납니다.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열정적인 삶, 생기가 있는 삶.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도 모르고 전혀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건 교회를 다녀도 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컨패션 사역 현장을 비전 트립을 하고 왔는데 가서 충격을 받은 것이 그 컨패션에서 양육받은 아이들이 사는 환경은 어떻게 사람이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나 싶을 만큼 정말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는 아이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환경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배울 수도 없고 제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컴패션에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씩을 입양을 해서 그 아이들을 거기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먹이고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필리핀 사회에서 다들 아주 뛰어난 지도자들이 되어 사회에 공헌하고 그리고 다시 자원봉사로 컴패션에 들어가서 다른 아이들을 돌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어린아이 때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컴패션 자원봉사하는 그 스태프들을 만나서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10초도 안 돼서 다 울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할 때, 인생에 꿈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외국에 사는 후원자의 후원금, 그리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교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그의 심령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겁니다. 놀란 것은 그 어린이 센터의 사무실에 들어가 봤는데 벽에 바인더들이 쫙 빼곡히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컴패션에서 입양한 아이들 하나하나를 그 바인더에 다 담아두었습니다. 처음에 컴패션에 들어왔을 때 한 살이든 두 살이든 뭐 다섯 살이든 일곱 살이든 컴패션에서 양육을 시작했을 때부터 해마다 그 아이의 양육에 대한 목표와 과정과 결과, 그 사이에 주고받았던 양육 후원자들과의 모든 편지, 그 아이가 쓴 편지, 부모가 썼던 것, 그 아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했던 것들 다 모아져 있어요. 해마다 기록이 늘어나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그 바인더를 그 아이에게 열어 보여줍니다. 그냥 다 눈물을 쏟아요. 자기가 그 비참했던 때부터 자기에 대한 모든 영적 양육 기록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전 우리 교회 교인들과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정말 그렇게 양육했나 너무 부끄럽더라. 어린 아이에게도 아무리 비참한 형편에 있어도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미지근하게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과 실제로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교제가 없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던 사람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조차.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거죠. 가나 올린 잔치지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하셨어요. 이유는 손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냐 손님이냐에 따라서 주님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손님으로라도 여기고 있나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정말 귀한 손님으로라도 여기고 있나요? 그런데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놓고도 주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력,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지 않았거나 영접을 했어도 전혀 예수님을 믿지도 바라보지도 않고 사는 것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편지는 불신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를 믿은 연한이 오래되신 분들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밥 같이 먹자.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밥을 같이 먹자.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은 아주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건, 특별한 장소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 하루의 모든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늘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야 한다고 해서 열심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정말 오셨고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면 그 자체가 열정입니다. 생깁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자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사십니까? 저도 남들처럼 좀 편안하게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유난스럽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가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든지 우리를 삼켜서 멸망의 길로 가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편안한 삶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든지 붙잡고 저 끔찍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편안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좀 편안하게 살아봐야지 하는 완전히 속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힘들기만 해서는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 삶 속에서 누려지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동행함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정말 나와 같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고 잠을 자도 주님을 바라보고 깨워도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분명히 느껴지는 삶. 그러면 좁은 길 가는 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주님이 책망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주님은 사랑으로 절절 끌었어요. 19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아주 심하다고 느껴질 만한 책망도 하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의 책망이라도 이렇게 마음에 느껴진다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책망이 뭔가 마음에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라고. 주님이 라오디게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여러분, 누가 누구 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지금 누가 문제고 지금 누가 답답한 겁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잖아요. 우리가 문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문을 두드려야 되잖아요. 살려달라고, 만나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사랑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열리지 않은 문을 두들겨 본 경험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건가를 느끼실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리가 있겠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걸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러신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누가 믿게 하셨나요? 예수님이죠. 새벽기도 누가 가게 하시나요? 예수님이죠. 오늘 예배 누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걸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이제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만 있는 대로 만족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려면 먼저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함께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는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간에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이런 단계를 처음 순간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강해요.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주님께도 마음을 열지만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더 먼저 의식하게 되지만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열고 어둠의 권세가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다 보면 비로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져요. 사람보다도 주님이 더 의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일기 나눔 방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기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음을 열라는 것에 대해서 기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뭘 도대체 숨기고 살아요? 아니 그걸 왜 끝까지 숨기고 살려고 그러세요? 또 언제까지 그러시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것이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서 빠져나와야 되겠기 때문에 계속 숨기고 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괜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필리핀에 가서 컴패션 양육을 받았던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훌륭하게 다 자란 건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컴패션에서 빠져나간 아이들이 꽤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과 당신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려서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눈이 뜨였느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뻗으셨어요. 그 정말 끔찍한 지옥과 같은 형편에 있는 그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손길을 뻗으셨어요. 근데 그 손길을 붙잡은 아이가 있고 놓아버린 아이가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의 손을 놓아버린 아이들은 다시 술 취하고 술에 중독되고 아편에 중독되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같은 컴패션에서 양육을 시작했는데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갈라질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내미신 사랑의 손을 붙잡고 안 붙잡고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컴패션에서 빼내가는 부모도 많대요. 14살 정도쯤 돼서 일을 시킬 만한 쯤 되면 돈 벌어오라고, 돈 벌어오라고 빼내가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나가서 돈을 뭘 얼마나 벌겠어요. 그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꼭 우리 문제인 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어떤 분은 믿음으로 문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오십시오. 제 마음에 오십시오. 나의 주님이 되십시오. 그러나 계속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냥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열심은 없어, 스스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1871년 10월 8일 무디가 집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과 우리와 도대체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설교 끝에 이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다음번 집회에 오실 때는 이제는 결단을 준비하고 오셔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집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시카고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집회에 왔던 사람들 중에 태반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때 무디가 너무나 안타깝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돼. 그날 그 시간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결단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그랬어야 되는데 왜 내가 오늘 밤에 생각해보고 내일 결단하라고 했을까? 그 이후부터 무디는 어디든지 가면 집회 끝나면 그 시간에 결단하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그리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만나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렇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기는 했었지 그런데 내가 주님을 영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이미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이제는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마음을 열고 그렇게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뜨거워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미지근한 믿음으로 그저 절기의 하나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부류로 확 갈라집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교사 모집을 위해서 아까 영상을 보셨는데 교사로 헌신하는 일은 미지근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란 말이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그 일의 기쁨을 비전을 알게 하시기 전에는 못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 제가 제 마음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 저는 이미 주님을 제 마음에 영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주님을 정말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마음에 주님이 오셨음을 제가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제가 이제 살겠습니다. 주여 제 눈을 열어주세요. 주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제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기 원합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까지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며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은혜로 더욱 함께하시고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하시는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를 정말 진정으로 원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이 닫혀있고 하나님 심령에 아무것도 느낌이 없고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고 주님께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니 주여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알게 하소서. 우리가 열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눈이 뛰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보혈로 정결한 흰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함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고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역사도 느껴지지 않는 답답한 가운데 심령이 메마를 때로 메말라지고 하나님 생기와 충만함은 도무지 경험할 수가 없는 상태에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심을 믿고 말씀하신 걸 믿고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손으로 사로잡아 주소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자리에 일어난 모든 이들 심령 속에 임하여 주소서. 주님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눈이 뜨여 주의 임재하심을 보게 하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흰옷을 입혀 벌거벗은 걸 감추어 주시고 불에 정연한 금을 주어 진정한 부유함이 뭔지 알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정말 믿어지는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사모하며 갈급한 이들 위해 응답해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사모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또 준비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믿음과 감사와 사랑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주여 은혜를 더하소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정말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소금과 빛처럼 살게 하소서. 어디서든지 기쁨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기업의 현장도 일터도 주님 복을 주소서. 육신의 병든 자들 주님의 손으로 이 시간에 깨끗하게 고쳐주소서. 하나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김상덕 교수님과 김학성 교수님, 김동철 씨, 하나님 중국 땅을 지금 헤매고 있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한 형편에 있는 탈북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사역하다가 중국 감옥에 들어가 있는 신마띠아 선교사 온성도 목사님, 하나님 주의 종들을 주님 또한 속히 풀어주소서. 하나님 이 한반도 땅에 진정한 복음의 통일,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오늘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소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곳곳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죄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영원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